CCTV에 찍힐 걸 감안해서 얼굴도 가리고 CCTV가 없는 구두로만 이용했습니다. 지문은 물론 없었고요. 팀장님한테 들었어요. 완전 프로예요. 아, 그리고 강희수 씨 상담했던 정신과 의사요. 아직도 수소문이 안 된 거예요? 아, 그게 제가 일이 좀 밀려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 의사 관련 자료 나한테 주세요. 내가 찾아볼게요. 아닙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계장님 바쁜 거 알아요. 괜찮으니까 나한테 넘겨요. 검사님! 이분이 검사님께 직접 전해드릴 게 있다는데요. 그래요?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네. 저한테 전해주실 게 있다고요? 예. 저 이거. 뭐죠? 예. 저기... 어젯밤이요?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형사3부 조유 검사한테 전해주세요. 지검장님께 일이 생기다뇨? 만약입니다. 꼭 조 검사 본인한테 전해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뭐예요? 혹시 오영사님이... 유령도 아니고. 식사부터 하세요. 짜장면 뿜니다. 그래 먹자. 자. 근데 참 이상해요. 뭐가? 지검장이 사고를 당했는데 언론이 생각보다 조용해서요. 보통 이럴 때면 전화통이 불나잖아요. 그러네. 사고 유형이 교통사고라 그런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검장이 뺑소니를 당했는데 게다가 차기 검찰총장 물망에 있던 사람이고. 같은데? 아니 누가요? 아니야.